나는 의정사상, 헌정사상 국회의장 공관, 국회의장실을 점거당하지 않은 첫 번째 의장이야. 책을 보면서 나는 내가 다음에 커서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본 위인전 중엔 군인들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가 되려면 훌륭한 사람이 되면 군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사관학교를 간다고 해서 마음을 먹었어요. 병치한테 한 얘기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강력해야 되는데 집에서 안 된다. 네. 그러면 이 군대가 다시 두 번째 정치에 참여를 했는데, 이 정치가 민주주의로서 정착돼야 군대가 또 안 돌아올 거단 말이야.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뭐 독재를 흘리거나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그냥 정치해야 되겠다. 저 나이도 어리고요, 행정부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아니요, 저 가깝게, 그때는 가깝지, 가깝게 딱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려와서 임명장 받으시오. 난 가면 죽는 줄 알았지, 아주 죽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37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했어요. 한 사람이나 알지. 네. 그럼 그 사람들도 내가 했으라고 그때 생각을 못했어요. 네. 설마 오공 출신, 군인 출신 강창이가 무슨 최전기법 상상도 못했어 그 사람들이. 네, 얘기를 했어. 난 이건 개헌 안 하고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개헌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헌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건 저 직선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래야. 왜 어떤 걸? 근데 나는 뭐 정치적인 시계에 짧아서인지 하여튼 왜라고 하기보다는 국민이 원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충남에 있는 전 장애인 시설 학교를 다 다녔어. 그러면 정말 눈물이 없더라고. 천안, 뭐 어디 한벨지움 목전, 서산 뭐 다 산재 있다고. 다 돌아다니고 보고 나니까 이거 내가 외면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어. 그래서 내 그 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전 충남 장애인 재활학회 회장을 14년을 했어. 의원으로서 보람이 있었던 일 한다면 최저임금법 만든 거, 또 하나는 CDMA 국가표준으로 정한 거. 요게 나한테는 하여튼 입법사항으로서의 의원직으로서는 가장 되돌아 보람이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IMF가 돼가지고 다운사이징, 응?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부처도 줄여야 되겠다. 과기부를 없애겠다는 거야. 그냥 가서 이제 과학부술부는 정석한다. 그냥 막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이제. 정석한다. 그 다음에 나는 내일자로 사임한다. 후임 장관은 결정됐는데 그 얘기할 수 없다. 그 내일 이제 청와대 발표할 것이다.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생각해봐라. 어떻게 지역구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그걸 이 당으로 시켜서 결사지 만들겠냐. 난 이거 동의할 수 없단 말이야. 김정호 의원이 말, 이거 한 번만, 난 못한다고. 또 안 찍었었다. 근데 그게 팔아야 된 거야. 팔아야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고, 난 못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사 등록이 안 되는 거야. 도장 한 개 모자라니까. 처음엔 그러더라. 강차이가 나와 인사를 이 자식이 며칠 하는 거야. 말이 그래요. 일을 막 물고 참고 가지. 나하고 싸우면 회의가 와요. 야, 씨,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하면 당선이 되긴 하나? 자기와 싸우면 모든 선거운동은 인간이 회의를 느낄 인계점이 있어요. 그걸 못 넘기면 떨어지는 거고, 그걸 넘어가면 준비를 하려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헌안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것이 뭔지 다 일치된 여야가 합의된 건 아니더라도 이 안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요건 빼고 더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개헌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외교, 또 의장의 의회 수장들의 입법부의 의회는 의미 있는 게 있어요. 네. 행정부가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 행정부가 못 푸는 문제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익이 서로 첨예돼가지고 못 푸는 게 있어. 이걸 의원들은 그 현존하는 현장 이익으로부터 좀 물러나 있거든. 네. 그게 이게 가능해. 의원들이 다 의원이 되기 전 또 되고 나서도 다 내가 우수한 역량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 진영 논리, 여야 또 너무 이념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가볍게 여기고 또 그래서 가벼운 언행을 하는 건 좀 삭발해줬으면 좋겠다. 네.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배 의원들한테 네. 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